안녕하세요. 헤어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블레어입니다. 블레어. 네. 오늘은 같은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달라요. 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긍정 혹은 부정으로 반응하는 상황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다이얼로그 함께 하시죠. Did you see the movie Parasite? What is Parasite? I heard it is 기생충 in Korean. It is director Bong Joon-ho's movie. Oh, of course I saw the movie. What a great movie. I agree. I like the movie because I felt every kind of emotion. Oh, you mean it is humorous, sad, exciting, and makes you feel nervous? Yes, that's right. 네, 먼저 첫 번째 문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d you see the movie Parasite? Oh, did you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Did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 뭐뭐 했나요? 뭐뭐 했어요? 하고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본문에서는 영화 Parasite를 봤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보미는 Parasite가 뭔지 몰라서 질문을 하네요. 뭔지 모를 때 그게 뭐야? 어떻게 질문해요? What is Parasite? I heard it is 기생충 in Korean. It is director Bong Joon-ho's movie. 그렇습니다. 네, 이제 도민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Parasite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기생충. 기생충. Oh, of course, I saw that movie. What a great movie. 오, 그 영화 당연히 봤죠. 너무 멋진 영화잖아요. 전 되게 좋았습니다. 어, 그럼 봤어요, 그 영화? 봤죠. 저도 봤죠. 되게 네.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멋진 영화였다. 네.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What a great movie. 오, 와우.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agree. I like the movie because I felt every kind of emotion. I agree. 네. 동의를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모든 종류의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I agree 하는데 I agree 말고 조금 더 다르게 쓸 수 있는 표현, 비슷한 거. I think so too. I think so too. I can't agree with you more. I can't agree with you more. 아, 그러면 더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죠. 동의한다 네네네. 이 뜻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I agree라는 거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본문에 나오는 도민이 왜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I agree 하는지 아마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I feel like black pork for dinner. Me too, but I can't have it with you. Oh, why? I've gained some weight recently. I don't agree with you. You look the same to me. I don't think so. I have to go on a diet. Okay, if you want to, but I think you look fine. 먼저 외국인이 말문을 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I feel like 이렇게 아,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건데 I feel like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붙여주셔서 뭐 하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흑돼지가 먹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네. 흑돼지가 먹고 싶어요는 어떻게 말해요, 영어로? I feel like black pork for dinner. 그런데 블레오는 지금 저녁으로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진짜 흑돼지 먹고 싶습니다. 진짜 아마 먹을 것 같아요. Me too, but I can't have it with you. 아이고, 나도 먹고 싶은데 나 너랑 먹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I've gained some weight recently. 제 이야기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좀 살이 쪄가지고 너랑 같이 흑돼지를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살이 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ga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gain은
무엇무엇을 얻다 또는 증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아유 살이 너무너무 요즘 빠진다, 체중이 너무너무 감소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그렇죠. 하시고 싶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쓰면 돼요? I have lost weight or to lose weight. 그러니까 기본형인 lose 단어를 사용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lose는 뭐가 감소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최근에 좀 빠졌다 하실 때는 I've lost some we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agree with you. You look the same to me. 그 말 들으면 좀 위안돼요. 그래도.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내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왜 살을 빼니?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이러죠. 그렇죠. I don't think so. I have to go on a diet. 네, 그러면은 뭐 I don't agree with you 아니면 I don't think so 다 부정할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기본 패턴으로 딱 말할 수가 있을까요? To go on a diet. 네. Go on a diet. Yes. I see.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만 한다 하면 I have to go on a diet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외국인 친구가 너무 멋진 말을 남겨줬어요. 뭐라고 했나요? Okay, if you want to, but I think you look fine. 알았어요. 원하면 다이어트 해야죠. 그런데 제 눈에는 진짜 괜찮아 보여요. 하고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말을 해주었네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 이외에 다른 형용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라 할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좀 많아요. 그래요? 그럼 네. 제가 한번 한국어로 해볼게요. Okay. 행복한 Happy 신나는 Excited 너무 좋아 Great 난 너무 만족해 Content 나는 좀 차분하다 차분해 마음이 Calm 너무 신나 너무너무 즐거워 매우 즐거워 I am overjoyed 나 좀 당황했어 I'm embarrassed 근데 실망스러워 Disappointed 너무 슬퍼 Sad 화났어 Angry.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 불안해요. Nervous. 무서워요. Scared. 걱정. Worried. 진짜 저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 Annoyed. 너무 외롭다. Lonely. 마음이 너무 아파. Heartbroken. 네, 이런 다양한 형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배운 형용사로 한번 문장을 만드는 네.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And 진짜? I'm sad to say goodbye. 그러네요, 진짜.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네. 벌써 또 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anks for watching.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Bye.